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 2, 3동, 망포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원 특례시 주민참여 예산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 탄생 이후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통해 도입이 명시되었고 2006년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특례시는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47건의 주민참여 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60건에서 많게는 200여 건의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운영조례를 제정한 용인시, 2018년 운영조례를 제정한 성남시에 앞선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바라본 우리 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예산사업 수요 예측 데이터 분석,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 어린이 안전지킴이 옐로 카펫,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 조성, 찾아가는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특례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우수사례 어디에도 없는 보도블록 교체나 펜스 설치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제도 지적을 받았고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14개 사업 48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 편성액을 분석해보면 도로 정비 및 환경정비 분야가 87건, 31억 원 이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도블록 교체와 펜스 설치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에 지난 예산 심의 때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자 읍참 마속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시민들께 전달돼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처럼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일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민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자라는 2021년 10월 22일자 세계일보 기사에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건설, 투구 및 일반 행정 중심으로 편성돼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은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 배포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강화,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을 권장, 주민복지 문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 해결형 사업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수원특례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와 달리 운영되는 것이 부서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 예산을 실행제를 피해 주민참여 예산에 편성하는 행정편의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이재준 시장님, 3조가 넘는 본 예산의 0.2%도 되지 않는 48억이라는 주민참여 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에 따라 쓰일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주십시오. 수원특례시의 주민참여 예산이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와 빛나는 생각들이 현실에 적용돼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진심과 진의가 왜곡되지 않게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